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제가 챔스 8강 2차전 보고 뻗었어요. 보고 바로 뻗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아침에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우리 강아지 이게 꽁지인데, 사실 유튜버 중에도 그 꽁지님이 있는데, 어쨌든 그 꽁지 지금 약간 털밀러 맡겼나? 최근에 목욕을 시켰거든요. 그 강아지 털밀러 맡겨놨는데 지금 찾으러 가고 있어요. 그 뭐냐 그 이제 목줄하고 데리고 오려고 이게 찾으러 가고 있고요. 근데 좀 많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걸으면서 그 손흥민 선수 활약상 전반 7분하고 전반 10분에 그 연속으로 두 골을 넣었죠. 그래서 그두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냈죠.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결국 이제 경기 자체는 3대4로 졌는데, 1차전에서 1대0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합산 점수는 4대4 동점이에요. 1승 1패였는데. 자, 근데 문제는 맨시티는 4골을 모두 홈에서만 넣었는데, 토트넘은 4골 중에 3골을 원정에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정 다득점에 의거해서 이제 토트넘이 챔스를 4강에 올라왔어요. 챔스 준결승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상대팀이 그 아약스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약스가 이번에 유벤투스 이기고 올라왔던데. 아약스가 이번에 진짜 도깨비 팀이에요. 아약스가 한그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 이기고 올라왔죠. 그것도 마드리드 홈에서 마드리드 원정 가가지고 그 레알을 발라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충격에 프랑스 그 레알 마드리드는 감독 자르고 바로 이제 다시 지단 데리고 왔다고. 뭐 그런데 그 하여간 그래서 지금 되게 챔스가 되게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과연 토트넘이 그 네덜란드 원정을 가서 이 아약스를 이길 수 있을까? 아약스 하면 이제 네덜란드에서 1, 2등 다투는 팀이거든요. 이제 PSV 아인트호벤하고 리그 1, 2위를 다투는 팀이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끈다고 할수 있는데, 우리 이제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 있을 때 많이 갔었잖아요. 네덜란드 축구 많이 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참 이게 네덜란드 리그의 팀들이 가끔 이렇게 챔스에서 그 다크호스로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 여기에 있는데 위험하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경보 울리는 건 뭔가요? 아무리 여기가 학교 앞이라지만. 네.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건너가도록 하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 오늘도 왜그 무릎 슬라이딩 세레머니 했는지 모르, 셀레브레이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릎 나가요. 응? 지금 나도 뭐냐, 여행 갔다 와서 막 약간 잠자다가 뭐 찾으러 일어났다가 그 뭐냐 방바닥에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내가 무릎 다쳐놓은 상태인데, 응? 그래서 지금 제가 무릎에 민감한데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촬영을 여기서 잠깐 끊고 이제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가자.
꽁지야, 근데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붙어.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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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영역 표시에. 아이고. 야, 꽁지야, 근데 똥은 안 된다. 오빠가 지금. 응? 휴지가 없다. 응, 똥은 안 된다. 응가는. 예. 아유, 누가 이렇게 이쁜 스카프 해줬어. 비가 났죠? 어우, 저 타는 왜 일로 올라온대?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일로. 어. 조용한 길로 다녀야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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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지럽다. 응? 내가 더 어지럽다. 응? 그렇게 걷고 싶었죠. 얘가 평소에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얘도 이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주인 닮아서 무릎이 안 좋아요. 응.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많이 못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요 주변에 데리고 다닐 만한 길이, 한강 산책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냥 산책 방송이나 할까? 글쎄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삼각대도 들고 다녀야 되고, 똥 치운 것도 들고 다녀야 되고, 뭐 그래요. 네. 자, 일단은. 그래서 그런 펫빵 이런 거나 좀 한번 해보려고. 왜 글로 가니? 그쪽은 안 돼. 얘가 되게 으슥한 곳을 잘 찾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부끄럽나봐. 거기서 이제 영토를 확장을 해요. 뭐, 꽁지야, 니가 뭐, 공개토 태왕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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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으슥한 데로 들어가니? 응? 니 뒷골목 좋아해? 아, 또 영토 확장이었어? 얘가 이런다니까요. 영토 확장을 좋아해. 전생에 광개토 태왕이었나봐. 예. 네. 어쨌든. 자. 태그. 가자. 아이고, 이제 집에 왔죠요. 응, 집에 왔죠. 집에 왔죠, 집에 왔죠. 아, 배고프다. 공자, 니 간식 안 된대. 야, 이거 타야 돼. 아이고, 아우, 여러분 미안. 자, 자, 이제 집에 왔으니까.